기본적인 펑션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끌고서 이렇게 파랗게 색깔이 변하는 부분을 우리가 블럭이라고 얘기합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글자나 문자를 다 지우고 그리고 바탕화면 리셋하게 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버리게 되죠. 그렇죠? 이 방식으로 해서 원래의 위치로 다시 포맷을 시켰습니다. 자, 펑션에서 우리가 20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이렇게 20이 되었죠. 만약에 20이 있고 30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두 개를 블럭을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끌게 되게 되면 40, 50, 6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첫 번째 선택되어진 셀 또는 범주 블럭, 그죠? Selected cell or cells. Cells는 이제 블럭이 됩니다. 이걸 블럭. 선택된 셀이나 셀들 블럭에 따라서 자동 채움의 기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능적이죠. 내가 1 적고 그런 다음에 1만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면 몽땅 다 1, 2 다 채워지게 되죠. 자동 채움은. 그런데 1 적고 2를 적고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해서 드래그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자동 채움을 하든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을 더하고 싶다. 그러면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함수는 equal 해서 함수 중에서 sum 있죠. sum 해서 그러면 sum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그런 다음에 파라미터가 주어지죠. 이건 우리가 이미 그것을 많이 보고 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해주면 C2부터 C4까지 더하겠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9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합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다 sum. sum은 9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보드도 줄까요? 이렇게 보드도 주고. 자, 이렇게 보드 색깔도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자동 채움이고, 그리고 간단한 함수입니다. 오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고 있을 때 이미 다이트 수업도 같이 받고 있죠. 이게 중등 1년차 수업이죠. 중등 1년차니까 중등 1년차 1년차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들이 다이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다이트 랭귀지 이걸 공부하면서 이미 함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한 것들도 있죠. 앱 인벤터나 이런 데서도 이미 함수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펑션 명칭이 있고 그런 다음에 파라미터가 있죠. 파라미터는 괄호로 해서 그 속에다가 파라미터 1이 있고 또 파라미터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파라미터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리턴하는 것이 펑션이죠. 썸 펑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썸 펑션도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러니까 주로 블럭을 받죠. C2부터 C4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C2부터 콜론 C4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average도 있습니다. average라고 하는 펑션은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평균을 내는 거니까 마찬가지 이번에 넣어보겠습니다. equal 해서 펑션 average 넣고 마찬가지 파라미터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제 평균은 30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 이렇게 양식을 폼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이 형식 그대로 얘기도 하고 싶다.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paste special 해서 format only 하면 format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format만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값만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Ctrl C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paste special 해서 value only 하면은 value만 이렇게 복사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또 다른 방식으로 paste special 해가지고 이번에는 except borders 그러니까 border 없이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 복사되었는데 테두리가 없이 이렇게 복사됐죠.
또한 베스트 스페셜 할 때 베스트 칼럼 위드 솔리 하게 되면 칼럼폭만 복사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복사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복사하는 것을 selective copy and paste라고 얘기를 합니다.